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나는 부자 유형의 사주인가? 내 사주 팔자에는 재물을 관여하는 그러한 인자, 글자가 있는가? 있다면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 부분을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이 있는 사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많이 벌어들였지만은 나중에는 재물이 하나도 없는 사람, 다 흘려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차곡차곡 쌓여서 노년에도 풍요롭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내 사주팔자에 재물을 관여하는 그러한 인자가 있는가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구나 쉽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 12인자가 있습니다. 자축인묘, 쥐띠, 소띠, 인묘, 진사오미 있습니다. 신유술에. 자, 이건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소축자가 있는 사람, 소축자가 있는 사람, 사신의 사주팔자에서 소축자가 있는 사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이란 글자가 있는 사람, 진. 그 다음에 미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술이 있는 사람, 자신의 사주에서 축이 있는 사람, 진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미가 있는 사람, 술이 있는 사람, 자신의 사주에서 축이 있는 사람, 진이 있는 사람, 미가 있는 사람, 술이 있는 사람. 여기는 태어난 시에 축신 사람, 태어난 시가 진신 사람, 태어난 시가 미신 사람, 태어난 시가 술신 사람. 여기는 태어난 달을 이야기합니다. 태어난 달, 축월, 진월, 미월, 술월. 자, 자신이 축시에 태어난 사람. 이 씨는 썸머타임도 있고 여러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961년 8월달 이후에, 8월 10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축시는 새벽 1시 30분에서 3시 30분 전에서 태어난 사람들 축시. 진씨는 7시에 아침 30분에서 9시 30분에 태어난 사람을 진시라고 합니다. 미시, 오후에 13시 30분에서 3시 15시 30분 사이 태어난 사람을 미시라 그러고, 술시는 밤 7시 30분에서 9시 30분 밤입니다. 술시입니다. 자, 그러면 혹시나 자신이 태어난 사람이, 자신이 사주에서 태어난 시간이 축신 사람, 진신 사람, 미신 사람, 술신 사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시에 안 태어났다. 그러면 태어난 달에서 축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월. 보편적으로 1월 5일에서 양력입니다. 1월 한 5일에서 1월 5일에서 2월 5일 사이 지음을 축월이라고 합니다. 진월은 4월 5일에서 5월 5일 사이, 4월 5일에서 5월 5일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으로. 그 다음에 미는 7월 5일에서 8월 5일 사이 보편적으로 태어난 사람들,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 달입니다. 달. 그 다음에 술은 10월 5일에서 보편적으로 11월 5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태어난 달입니다. 태어난 달, 태어난 시. 먼저 혹시 이 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면, 이 달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이 시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아, 내가 기본적으로 재물, 부자의 유형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왜 그럽니까? 왜 여기에 이렇게 태어난 달, 태어난 시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까? 재물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12개 중에서 이 4개를 진술충미 이 4개를 뭐라고 그러냐면 창고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창고. 여기를 다 창고로 본다는 거죠. 창고. 창고는 뭘 거냐?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저장을 할 수 있는 고가를 갖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창고에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재물이든 뭐든지 저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주팔자에 창고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이 창고가 어떤 사람은 있지만 비어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창고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하나 조금씩 가득 차서 들어간 사람이 있고 빈 창고도 있고 가득 찬 창고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내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줘야 한다는 거죠. 사주팔자의 공간. 빈 창고든 어쨌든 창고는 있어야 한다. 어느 시기에는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창고가 없으면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 주변에는 돈을 많이 벌어도 나중에는 자기 돈 수중에 한 푼도 없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창고를 가지고 있어도 창고가 잘못 깨져서 창고가 열려가지고 다 나가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뭐냐면 그것은 개인의 부주에서 온 것이지 사주에서 창고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물, 물질, 풍요로움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좋은 조건을 갖고 태어났다 이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태어난 달에서 태어난 달서 축월과 진월과 같은 건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축월에 태어난 사람 아니 술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 술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초년에 좋은 성과를 좋은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축월 보편적으로 10명 중 7명 정도는 6, 7명은 근본적으로 초년운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어떤 부분에서 물질적인 부분에서 그렇다 이걸 이야기를 물질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풍요로움을 가지고 태어났다. 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 진월에 태어난 사람도 이 사람들도 근본적으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환경에서 일단 그래도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미월에 태어난 사람과 축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환경이 보편적으로 좀 열악했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창고를 갖고 태어났는데 좀 열악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열악한 것은 주변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주변 환경 보편적으로 주변 환경에서 여기는 주변의 환경 환경에서 풍요로움을 갖고 있다. 얘는 태어남과 동시에 가을이잖아요. 가을은 결실과 먹을 것이 풍요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요로운 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물질적인 풍요로운 누구나 멘탈 부분에서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예를 들면 헤맬 수가 있다. 이걸 멘탈에 좀 약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멘탈은 굉장히 약하다. 미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의지나 이런 치고 나가는 파워 이런 것은 약하고 사람은 좋으나 추진력 파워 이런 부분은 보편적으로 좀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태어난 달은 보편적으로 소축 축월에 태어난 사람이 술과 반대로 가장 환경이 좀 열악한 환경에 태어났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고를 갖고 있지만 창고가 곳간이 춥고 냉하다. 그래서 축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을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좋은 것은 뭐냐? 이 진술충미에 태어난 사람은 그래도 뭐냐? 풍요로움을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풍요로움을. 그런 인자를 갖고 태어났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얼마든지 후천적 노력에 의해서 재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태어난 씨가 만약에 태어난 씨에서 축씨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 태어난 씨에 진씨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 미씨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 술씨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 축과 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축과 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열 가지 만 가지 어려움을 겪고 반드시 중년과 말년에는 자기의 목적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물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다. 특히 진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축보다는 더 훨씬 더 풍요로움을 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과 진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든 참고 견뎌서 오히려 나중에 개인적인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조직에서든 중말년에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축과 진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축과 진은 습하고 춥고 습하다 이 말이에요. 습하고 춥은 냉한 상태에 있는데 얘들이 대운의 흐름을 이렇게 쑥쑥 지나다니면서 여러가지 산전과 수전을 겪고 공중전을 겪으면서 중말년에는 반드시 이 토가 쓸모있는 땅으로 변한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토가. 그래서 이 축과 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중말년에 사주에서 오행사 화와 목이 들어올 때 대운과 세월에서 화목이 들어올 때는 10중 8구 8, 9 거의 대부분이 자영업을 하거나 개인적인 사업에서 성공을 거둡니다. 대부분이 화와 목만 들어오면 얘는 반드시 시는 자기 역할, 자기 분야, 직장이면 직장, 직장이면 사업가면 사업 분야에서 반드시 화목이 들어올 때 성공을 거두니까 여기는 환방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미와 술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개인적인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된다면 산전과 수전과 공중전을 겪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 창구가 잘못하면 비어버릴 수 있어요. 잘못해서. 창구가 열어서 도둑맞듯이 열리면 싹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술과 미에 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만약에 자영업할 때는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얘들은 뭐냐면 술과 미는 기본적으로 대운과 세운에서 수, 물과 목이 들어와줘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물과 목이 들어오고 수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목이 있을 때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결과를 얻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혹시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술, 미시에, 미와 술시에 있는 사람들을 자영업하면서 가장 뭐냐면 골이 아파요. 다른 인자보다 굉장히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직장 다니는 사람, 미시에 태어난 사람들, 술시에 태어난 사람, 보편적으로 골이 아파하는데 특히 미시는 더욱더 왕중왕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사업을 했을 때 잘못하면 앞에서 벌고 뒤에서 다 미치고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수와 목의 유무를 봐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태어난 달, 태어난 시에서 진술충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있다면 만약에 이 시기에 앞부분에 있다면은 결혼 전에 혹시 자녀들이 만약에 이런 사주의 유형을 갖고 있다면 결혼 전에 오히려 팍 투자를 해서 키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진로 방향을요. 그리고 이렇게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아 나는 그래도 사회운에서 직장자리에서 사회운과 직장자리 사업장자리에서 그래도 내가 창구를 갖고 있구나. 이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자에 비해서 12개의 시 중에서 이 4개의 시를 갖고 있는 사람 특히 이 2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회만 주어지면은 큰 돈을 벌고 그리고 그게 차곡차곡 창고에 쌓입니다. 술과 미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기 운세가 좋을 때는 치고 가고 운세가 나쁠 때 이런 때는 엎드리고 함부로 확장을 하게 될 때는 많이 손실을 보게 되니까 이런 부분은 잘 참고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인자보다 사
자주 해서 어쨌든 창고는 갖고 있는 것이 좋다. 창고가 없는 사람도 돈을 버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고는 창고가 없으면 돈은 많이 벌어도 물 빠지듯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점이 있다. 그러나 창고만 있으면 그래도 내가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 유형의 사주에서 부자 유형의 창고가 있느냐 그걸 보는 것이고 그 창고가 언제 쌓이느냐 이게 명리학에서 장점 이런 부분을 뒤져서 보는 것이죠. 언제 그 창고가 쌓이고 어느 시기에 열려서 대박을 치느냐 아니면 이 창고는 이 시기에는 휴식기의 창고이니까 이 창고에 뭘 저장을 하려다가 오히려 저장해놓고 그 물건을 쓰지 못하고 손실을 볼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을 뒤져보는 게 명리학이겠죠. 진술충미가 있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부자의 유형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일궈 나가느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있다면 수와 목이 들어오는 시기를 참고해봐라 이걸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있다면 목과 화의 기운이 있는가를 봐줘라 이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 되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내 사주에서 어느 시기에 이런 부분이 들어오고 또 얘들이 들어왔는데 혹시 강하게 들어왔냐 깨지면서 들어왔냐 이런 시기는 좋지가 않죠. 깨지면서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누군가 도와주러 왔다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다가 나가버리는 것이 그런 유형이겠죠. 도와주러 왔다가 조금 돕고 자기가 힘이 미치질 못하니까 관두고 나가는 것. 이런 부분은 명리에서 이런 부분을 잡아내면 사업하는데 직장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잘 그 조언을 통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사주에 진술충미가 있는데 태어난 달에 있는 사람들, 태어난 시에 있는 사람을 참고하시고 그러면 태어난 연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태어난 연도에 있는 사람, 진술충미가 있는 사람들은 태어난 달과 태어난 시에 비해서 메시지가 좀 약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이고 단지 태어난 달에, 아니 태어난 날짜에 진술충미가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와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단 그 중에서도 사주 구성을 봐야지만 술과 미 갖고 있는 배우자 자리에 술과 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서 소가를 많이 하시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태어난 달과 태어난 시는 지금 제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들 한번 잘 활용해서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